네, 안녕하세요. MBC 스포츠 플러스 아나운서 김성신입니다. 항상 뭐가 그렇게 좋은지 빵빵 잘 웃고요. 또 지금은 약간 신입의 티를 벗은 지 얼마 안 됐지만 선배님들의 뒤를 이어서 뭘 해도 다 잘한다는 소리를 듣고 싶은 욕심쟁이 아나운서입니다. 자, 시작! 지금 흰 눈이 온통 덮여 있습니다. 홈 런 왕 홈 런 왕 홈 런 왕 왕 일단은 아이들과 눈높이도 맞고요. 그리고 신체적인 눈높이 이외에도 정신적으로도 굉장히 맞춰주려고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집에 가기를 아이들이 싫어했었어요. 그냥 저도 집에 가기 싫어했었고 그냥 친구처럼 고민 상담하고 대화 많이 하고 이런 선생님이었던 것 같아요. 6학년도 맡았고 3학년도 맡았었는데 개인적으로는 각각 학년에 맞게 조절이 가능했던 것 같아요. 3학년은 3학년대로 뭐 목소리 톤도 다르게 냈던 것 같고 6학년은 6학년대로 그 또래 애들이 좋아하는 뭐 아이돌이라던가 그런 이야기도 되게 주고받으면서 일단은 3학년은 아이들이 화를 내면 놀랍니다. 그래서 최대한 친절하고 정말 천사 같은 목소리를 내야 되거든요. 자, 여러분 여기 보세요. 뭐 이런 식으로 한다면 6학년은 이제 단답형. 여기 봐. 이런 식으로 합니다. 예, 말을 길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그때는 이렇게 힘들 줄 몰랐었고요. 굉장히 무모한 도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항상 교사를 하면서 느꼈던 거는 제 인생의 신조도 그렇거든요. 어차피 한 번 사는 인생 굉장히 잘 멋있게 살아보자. 어떤 망설임이나 후회 이런 거 없이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도전하면서 살자 이런 거였는데 교사도 굉장히 잘 맞았어요. 제가 좋아하고 잘하고 또 적성에도 맞았던 직업인데 이거 말고 만약에 내가 내 20대를 돌아본다면 진정 후회하지 않을까? 나는 혹시 내가 하지 못할 것 같아서 도전을 안 하거나 꺼려하고 있는 직업이 있을까?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 시기가 있었거든요. 그때가 아마 뭐 직업에 대한 고민 아닌 고민이 되게 많았었고 인생에 대한 고민도 많았던 시기였는데 제 자신을 돌아봤더니 교사보다는 어떤 무언가에 대한 갈망이라던가 그런 게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어렸을 때도 이렇게 생각을 해봤더니 아나운서 당연히 되고 싶었고 근데 자신이 없었어요, 사실은. 그 언론고시를 내가 통과할 수 있을까? 그렇게 예쁘고 똑똑한 사람들이 많은데 내가 어떻게 돼? 이런 생각을 많이 해서 되게 포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제 속에서 아, 난 당연히 안 되겠지. 그랬는데 이제 그래도 다시 오지 않을 20대 그냥 해보고 후회하자 이런 생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도전을 했는데 그때 도전을 할 때는 열망이 굉장히 있었으니까 그게 표출이 됐던 것 같아요. 사람들에게나 면접관들에게나. 근데 신기한 게 정말 단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참 그 힘든 적이 많았어요. 근데 힘들고 참 막 그게 정신적으로든 육체적으로든 힘든 일이 많은데 그래도 카메라 앞에 불이 들어오거나 방송을 진행할 때 참 행복해
후회하는 제 자신을 발견하거든요. 그럴 때마다 아, 참 직업 하나는 잘 찾았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버텨왔고 또 만약에 아나운서가 아니었을 때 그 삶을 생각을 해보고 내가 아나운서가 됐으니까 이 정도 또 경험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정말 값진 경험도 많이 했잖아요. 제 나이대와는 비교도 못할 만큼 굉장히 재미있고 아, 그 안정적인 직업을 포기할 만큼 가치 있는 직업이라고 생각해요. 목소리가 너무 떽떽거린다? 아, 왜냐면 저는 그래도 제 목소리가 좋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스포츠다 보고 또 남자들이 많이 보다 보니까 이게 듣는 사람에 따라서는 뭐 낭낭하다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겠지만 어떤 사람은 듣기 굉장히 불편하다. 뭐 너무 하이톤이다. 그래서 그 목소리 톤 때문에 고민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악플을 보면 아주 일시적이긴 하지만 뉴스를 리딩을 굉장히 많이 했던 기억이 나요. 아침마다 뉴스 리딩을 좀 하면서 뉴스 리딩을 하면 아무래도 하이톤보다는 많은 양의 그 원고를 소화해야 되기 때문에 좀 중저음으로 내거든요. 리딩을 하게 되면 리딩할 때는 중저음이 나서 좋긴 한데 또 막상 방송을 하면 제 목소리가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억지로 제 목소리를 정말 뭐 김주아 아나운서처럼 그럼 중저음 보이스 톤으로 낸다고 해서 뭐 그게 뭐 일시적으로는 듣기 좋을 수 있지만 그게 제 자신은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 조율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베이스볼 투나잇 야예 김선신입니다. 베이스볼 투데이를 사랑해주시는 여러분을 위해 제가 목동구장에 나왔습니다. 자, 이번에는 수요일에 펼쳐졌던 프로야구 선수 당구대회 뒷이야기를 준비해봤는데요. 어떤 이야기가 숨겨져 있을지 함께 만나보시죠. 항상 그 현장에 나가면 선수들이 놀리죠. 어딨냐고. 이렇게 아래를 내려다보면서 얘기할 때도 있고 특히 야구 선수들보다는 제가 거의 현장에 많이 나가는 게 농구나 배구였는데 그 선수들은 정말 크더라고요. 그때 그래서 저희 선배 PD들이나 아나운서 선배들이 조언을 해주셔서 의자를 끌고 다녔던 것 같아요. 의자를 이렇게 질질 끌고 다니면서 선수한테 피곤하니까 앉으세요 이러면서 인터뷰하니까 그게 또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땀을 막 흘리고서 서서 인터뷰할 때보다 앉아서 인터뷰를 하니까 좀 더 편하게 대화도 되는 것 같고 오히려 저는 작은 체구 덕분에 그런 편안한 인터뷰를 할 수 있는 그 의자라는 걸 생각해내지 않았나. 저는 올해가 사실 가장 힘들었거든요. 작년 입사하고 작년에 베이스볼 투나잇 야를 갑작스럽게 맡게 되면서 그 당시에는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너무 갑작스러웠고 사람이 준비가 되지 않고 이렇게 일이 맡겨졌을 때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 순간만 지나면 된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본격적으로 스프링 캠프도 참여를 하고 뭔가 시즌을 준비하면서 내가 4월 달부터 야구 풀타임 소화를 한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제 욕심이 살짝 생겨요. 아, 지난해보다는 내가 2년 차인데 뭔가를 더 보여줘야 됐고 또 좀 어떻게 편하게 차가 돼서 좀 더 뭔가를 더 보여주고 싶었고 뭔가 좀
더 나아진 모습을 보여주려고 했던 것 같은데. 근데 그게 뜻대로 좀 많이 안 됐거든요. 정말 올해 방송은 만족했던 방송이 하나도 없어요. 물론 작년도 마찬가지지만 항상 모든 방송이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그러니까 되게 열심히 준비를 하는데 그게 멘트가 꼬이거나 아니면 정말 다른 방향으로 말이 흘러가거나 그러면 되게 허무하죠, 방송이 끝나면. 그래서 베이스볼 투나잇 야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면서 거의 돌아가는 내내 맨날 울었던 것 같아요. 받고 싶어요. 앞서 소개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좀 재밌더라고요. 농구, 배구, 야구 좀 종목들이 많은데 이걸 하나하나씩 개척을 해나가는 것도 재미있고 좀 더 욕심을 낸다면 그 종목들에서 참 잘한다라는 소리를 듣고 싶은 게 지금의 제 꿈인 것 같아요. 사람이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쩔 수 없이 부딪혀야 되는 존재들이잖아요. 그런데 저는 사람을 통해서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을 제일 많이 배우는 것 같아요. 그게 희노애락이든 아니면 희노애락뿐만이 아니라 이럴 때 감정을 어떻게 조절해야 하는지, 이럴 때 이 사람의 감정을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부터 배려하는 방법까지. 그래서 항상 제가 인생을 살아가는 한, 그리고 눈을 감는 날까지 사람과 부딪히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 혹은 교훈을 배워가고 싶습니다.